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주중 시리즈 첫 번째 맞대결, 이성우 해설위원, 1번의 이주형, 2번 로니노스, 3번 송성문, 4번 김혜성, 5번의 최주환. 리그 다승 1위 엠마누엘 대 헤이수스입니다. 시즌 10승 6패 3.34의 평균자책. 1번의 이우찬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돌아왔죠. 2번의 허경민, 3번 강승호, 4번 양의지입니다. 지금 9종의 소주 나오고 있지만 패스볼, 슬라이더, 포크, 그리고 커브를 섞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아이템을 하나 장착을 더 했죠. 경기 전 정말 파격적인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 타자를 제너드 형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우찬 선수도 올 시즌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네. 강하게 돌렸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그리고 멀리 벼락같이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우찬의 리드오프 홈런. 리드오프 홈런이 나오면서 와, 이 점수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두산이 지금 2연패인데 연패 중일 때는 역시 선취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웃은 됐지만 빠른 공에 지금 정타가 나왔기 때문에 구위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업스윙. 그러니까 지금 업스윙은 김재현 선수가 역시 빠른 공을 노렸기 때문에 원앤투 스윙 삼진. 선두 타자 스트레이트 볼렌 이후 김재환에게 오늘 경기 첫 번째 탈삼진을 만들어냅니다. 아, 결국 이 빠른 볼 제구가 잡히질 않으면서 이닝의 두 번째 볼. 어려운 공도 컨택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툭 갖다 맞췄는데 유격수 맞고 불절. 1호 주자 3루 통과 홈까지 내달리고 있는 양석환. 추가 적시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8번 타자 전민재. 스코어 2대 0입니다. 야, 일단은 두산은 타구가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포구하는 과정에 아, 지금 교체 사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안 된다라고 교체 사인을 보냈어요. 찌가 모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찍어 때렸습니다. 유격수 1호 찍고 1루까지 1루에서 포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민 선수가 주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자, 일단 잘 맞은 타고 정면 타였고요. 2번 타자 허경민 3구째 3루간 빼내는 안타입니다. 허경민 역시 두 번째 타석만에 안타를 신고합니다. 아, 허경민 선수도 안타를 신고를 합니다. 변화구로 선택을 바꿨습니다. 높게 뜬 공. 오익수 이주형 담아냅니다. 투아웃. 손으로 사인을 냈습니다. 그렇죠. 풀카운트 오른쪽 밀어보냈습니다. 오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 주자는 3루 통과 홈까지. 홈 선구 홈에서 태극! 태그 아웃입니다. 야, 이주영 선수의 정말 기가 막힌 홈송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다리 쪽이 서로 좀 엇갈리면서 부딪혔는데요. 일단은 김재현 선수도 공이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동작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이 타구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을 왼쪽으로 몸을 날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나. 포수가 다리를 블로킹이 먼저 홈베이스 근처에 막는 그런 거로 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홍원기 감독은 퇴장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키움 홍원기 감독은 비디오 판독에 대한 어필을 하셨기 때문에 퇴장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독이 퇴장 당할 걸 알면서까지 강하게 어필을 한 상황이니까요. 빠른 타구 빼어버렸습니다. 원바운드로 펜스 때렸고 이주형은 타구 바라보면서 1호! 1호에 안착합니다. 직전권 타율 역시 준수합니다. 하나 때렸는데요. 왼쪽으로 밀어보냈습니다. 하지만 넓은 외야 김재환이 처리를 하면서 1호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 일단은 최준호 선수가 풀카운트 높은 공 끌어당겼는데 1루수가 잡고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2루에 있던 이주영 3루까지 2사 주자 3루 수에 내려갔을 때 김상진 투수코치한테 1루수 키를 넘기는 안타. 3루 주자를 불러들이는 적시타를 만들어냅니다. 김혜성 스코어 3대 1 추격의 적시타를 만든 4번 타자 김혜성. 아, 김혜성 선수가 최근 컨디션은 좋지는 않은데 역시 4번 타자답게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면서 또 쫓아가는 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이패스트 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스윙 여부 체크합니다. 지금은 돌았습니다. 수 있어요. 빠져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공을 걷어냅니다. 결국 중전 안타. 오늘 두 번의 출루를 만들고 있는 박준영. 전민재 초구 공략 넓은 1, 2간을 빼냈습니다. 1루에 있던 박준영은 2루에서 멈춥니다. 와, 전민재 선수가 하이타선에서 이런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야, 이거는 이제는 또 주자 일찍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잡고 3루.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죠. 더블 스틸 성공. 야, 이 부분은 역시 주산 주자랑 정수빈 영리합니다. 고영우 선수는 앞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3루 베이스가 멀어져 있고 그 틈을 파고들면서 더블 스틸 성공. 이 작전을 SK 시절에 김성 감독이 굉장히 왼손 타자가 나왔을 때 많이 활용을 했던 작전이에요. 미리 나왔기 때문에 고영우 선수가 말려들었죠. 맞아요. 하지만 지금 땅볼 타고 잡고 3루 선택. 3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그 사이 3루 주자를 허용하면서 한 점을 더 달아나고 있는 두산 베어스. 스코어 4대1 석점차가 됩니다. 일단은 두산은 계속해서 한 점씩 달아나는 상황이고 지금 키움의 김주영 선수의 선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번엔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공 1루에 쏘는데요. 1루에 선택은 세이브입니다. 정수빈이 이렇게 한 베이스를 훔쳐갑니다. 아, 지금은 정수빈 선수의 스타트가 빠르진 않았는데 김재현 선수의 송구가 약간 높게 이루어지면서 또 정수빈 선수의 도루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주자는 움직였고 타격 유격수 깊숙한 위치 잡고 자 3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자 약간의 오버런이 나왔던 정수빈을 완벽히 저격해냈습니다. 유격수 김주형의 센스와 함께 이닝 종료됩니다. 한 점씩 계속해서 득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고 먹히면서 뒤쪽으로 갑니다. 김재현이 이 공을 담아냈습니다. 왼쪽 골반 열어야 돼요. 뱃 헛돌았습니다. 삼진 투아웃. 안 들어가느냐. 헤이스 선수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일 것 같은데요. 오른쪽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오익수 이주형이 따라가는데 펜스 앞에서 뛰면서 잡아냅니다. 이주형. 이주형의 호수비와 함께 헤이수스가 오늘 경기 첫 3자 범핑. 호호. 이 차이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출루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공 뒤로 빠지면서 이용규 내친김에 3루까지 들어갑니다. 네. 아 6회도 최준호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지만 이 경기 승리로 확실한 분위기 쇄신을 원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 여기에서 이병헌 선수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펜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운드 튀는 사이에 주자 1호 중심이 기우는데 역시 중심이 뒤에 남아있어요. 바운드 튀었습니다. 깊숙한 타고 1호수가 잡고 1루를 선택합니다. 한 점과 아웃카운트가 교환됐습니다. 스코어 4대2 이제 두 점차까지 추격하고 있는 기움 기어로 들어올렸습니다. 중견수 정수빈 짧은 타구를 잡아냈고 홈으로 공 쐈습니다.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이주형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희생플라이 1타점. 스코어는 이제 4대3 한 점차. 뒷다리 발등에 잘 맞기 때문에 또 특이하게 보드를 찼습니다. 잘 받아 때렸는데요. 자 정수빈 앞쪽에 떨어졌고 공으로 막아놨습니다. 중전 안타 출루하고 있는 김혜성입니다. 스타트 끊었습니다. 그리고 2루에 뿌리지 못하면서 김혜성 도루 성공. 역시 이런 부분을 김혜성 선수가 잘 활용을 하네요. 2사 주자 2루 풀카운트 낮은 공 스윙 삼진. 한 점차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이병헌이 이 한 점차 리드를 지켜내는데 성공합니다.
원투 가다리 당겼고 상루수 옆을 통과합니다. 오늘 볼넷과 안타 두 번의 출루 양석환. 헌자세 그대로 됐습니다. 호수가 집어들고 1루 선택. 일단 그대로 희생번트가 이루어졌습니다. 팀으로 바꿨다가 다시 시도를 또 하고 있고 여러 번 변화를 주더라고요. 유격수 방면 깊은 타구를 김주형이 낚아냈습니다. 1루로 뿌리면서 2사 주자 3루로 바뀝니다. 호수가 정수빈 선수를 꽁꽁 묶고 있기 때문에 네. 키움의 선택은 정수빈입니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꼭 일어나서 공을 던져줄 필요가 있어요. 저도 화면에 잡혔는데 이제 헤이스 선수의 아내였나요? 여자친구. 그렇죠? 스타트가 끊겼습니다. 느린 타구인데요. 헤이스 잡고 홈으로 글러브로 밀어봤는데 세이브입니다. 또 양석환 선수가 김재현 선수랑 충돌이 일어났어요. 목이 고개가 약간 꺾였어요. 아, 결국 이 묘한 타구와 함께 헤이수스는 마운드를 내려오게 됐습니다. 시즌 37경기 9개 세이브와 함께 스윙 삼진! 첫 단추 이후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베타 김건희에게 삼진. 원투 스윙 삼진! 홍건희가 삼진 두 개를 곁들이면서 7회를 걸어 잠급니다. 3-2 풀 카운트. 받아 때렸습니다. 좌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좌중간 원바운드로 홈 펜스까지. 허경민은 2루에 안착합니다. 오늘 장타 포함 멀티히트 허경민이 돌아왔습니다. 그대로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배시 쪼개졌고 3루수 잡고 주자를 묶어놓으려 했는데 그 사이에 2후에 3루를 뛰면서 아웃카운트와 K페이스 결국 바꿔냈습니다. 아 일단은 역시 두산 베어스 선수들이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는 네. 정말 1군 선수로서 발전하거든요. 지금도 자꾸 확인은 했지만 어깨가 도는 순간 허경민 선수는 스타트를 걸어주면서 또 3루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겠거니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1루에 아 하이패스트볼을 요구합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승료건 빠져나가는 적시타. 두산이 바라던 추가점 결국 양석환이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6-3. 와 지금은 양석환 선수의 정말 오늘 경기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올 수 있는 좋은 안타와 타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센터맨으로 오늘 이영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진짜 42경기 나와서 두 개의 세이브, 두 개의 홀드와 함께 4.47의 평균 자책. 원앤투에서 낮게 꽂힙니다. 루킹 삼진. 투아웃. 좀 투수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탈삼진과 함께 이영하가 석점 차의 리드를 지켜냅니다. 경기는 석점 차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뒷문을 책임지는 이 선수 바로 최스무살이 되지 않은 김태견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최주환 골라냈습니다. 볼넷. 그리고 그 끝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투수 김태견 풀카운트 승부입니다. 빠른 볼 당겼고 3루수 잡고 2루 먼저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이렇게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최종 스코어 6-3. 양 팀의 주중 시리즈 첫 경기 두산 베어스가 먼저 승리를 챙겨갑니다. 일단은 두산 입장에서는 연패를 끊어서 그리고 또 중심 타자들이 돌아와서 또 연패를 끊어냈고 최준호 선수가 좋은 피칭 그리고 중간 투수들이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역시 키움의 또 강한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줬습니다.